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이 강풍특보는 계속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제주 공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람도 조금 전보다 잦아들었는데요. 한때 급병풍특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졌던 이곳 제주국제공항에는 하루 종일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제주 출발과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14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이 같은 운항 차질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서 항공기 운항은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오후 5시에 해제됐는데요. 특히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낮 12시 서귀포 지역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51.8mm를 기록해 6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서귀포 223mm, 남원 196, 고산 126.8, 제주 92.9mm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오늘 낮 12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와리에 창고용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하수관 역류와 배수구 막힘 등으로 모두 14건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강풍과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한라산에는 7개의 모든 탐방로 입산이 통제됐고 해상에도 제주도 동부와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제주와 진도를 잇는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 모레 새벽부터 다시 빗줄기가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